경기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 한 무리의 강아지들이 동네를 누비고 다닙니다. 주인은 누구일까요? 주인 없죠. 주인이 없는 게겠지. 저게 있는 게 저러겠어요? 덩치 큰 개에게도 가차없이 달려듭니다. 우리 집에서 다녀서 저렇게 짖으면 좀 힘듭니다. 저희 개도 안 그래도 커서. 개들이 앞에 탁 막아서가지고 딱 운집해 있으면 사람이 무서워서 범접을 못해요.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강아지들. 주인도 집도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아갑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길 위로 내몰리게 된 것일까요? 이 일대가 그 천마산이 있어요, 여기. 천마산이 있는데 이 일대 그 담비가 다녀요. 담비가 네 마리가 이렇게 무리져서 다니는데 그걸 촬영하러 왔는데 그 덤불 속에서 뭐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유심히 관찰을 했더니 담비가 아니고 모양이 개더라고요. 얼룩덜룩한 게. 점박이도 있고 뭐 털이 이렇게 뭐 얼굴 면에 이렇게 털이 길게 났더라고요. 이렇게 삐죽삐죽 나고 그래가지고 오 이상하다. 유회상 씨는 20년째 새와 야생동물을 촬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그의 카메라에 무언가가 포착되었습니다. 유심히 들여다봤죠. 들여다봤더니 그 앞에 그 조금 커요. 약간 큰 게 앞에 움직이더라고. 움직여서 빠지니까 뒤에 줄줄줄줄 따라가는 거야. 저놈들이 들깨구나. 에? 그래서 들깨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조금 살펴봤더니 이게 산으로만 다녀요. 산으로 빌빌 산으로 빙빙 돌고 뭘 잡기 위해서 다니는지 뭘 먹잇감을 찾는 것 같아요. 강아지들의 행동은 흡사 야생동물처럼 보였습니다. 태어나서 사람들과 접촉이 없었는지 야생의 습성이 그대로 몸에 배어 있습니다. 직접 사냥도 합니다. 어디선가 닭 한 마리를 물어왔습니다. 고라니나 이런 걸 뭐 야생 동물들 잡아먹고 살았는데 이 식구가 여러 식구니까 여러 마리가 이게 다니니까 먹이가 모자라는 거죠. 무리지어 다니는 강아지는 모두 8마리. 그중 한 마리의 덩치가 약간 크고 생김새도 조금 다릅니다. 가슴에 젖이 있는 걸로 보아 어미개로 보입니다. 어미개는 늘 선두에 서서 길을 이끕니다. 동네에서 한참을 놀던 녀석들은 야산으로 사라졌습니다. 3월 말, 때늦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런 날은 야생에서 먹이 구하기가 더욱 힘이 듭니다. 굶주린 강아지들이 집 뒷마당을 차지했습니다.
텃밭 근처에서 마구 먹이를 뒤집니다. 먹이가 부족하니까 먹이를 먹기 위해서 그 마을 주변에 이게 뭐 쓰레기 버리고 쓰레기를 갖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땅에다 묻어버린 데가 있어요. 그걸 막 뒤집더라고요. 이렇게 파가지고 그 꺼내 먹고. 음식물 쓰레기로 배를 채우는 강아지들. 한 번도 사람의 보호와 관리를 받지 못한 새끼들은 몰골이 초라합니다. 대체 이 강아지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새끼가 태어난 곳을 아는 주민을 만났습니다. 여기로 도망오는 거야, 여기로. 저 여기 숨어 있어. 아니면 저 위로 올라가고요. 그래서 새끼를 여기 어디서 난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닭 키우던 데인가 봐요. 여기로 숨고 저기서 난 것 같아, 아무래도. 한 3년 전에 아래 동네에 이렇게 다니는 걸 봤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이쪽 산으로 저희 산에 이렇게 왔다 다니더라고요, 애기들하고 같이. 버려진 어미개가 홀로 떠돌다 새끼를 낳아 길러왔던 것입니다. 중성화가 안 된 유기견들은 야생에서 번식해 그 수가 늘어납니다. 강아지 8 식구가 사는 이곳은 서울과 가깝고 인근에 저수지가 있어 사람들이 많이 놀러오는 곳입니다. 언제부턴가 이곳에 유기견이 늘어 주민들은 걱정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그 서울에서 오신 놀러 오신 분들이 놓고 가는 경우가 거의 다예요. 여름이면 데리고 와서 버리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밑에 저수지 거기에 산책하고 뭐하고 하면서 거기다도 버리고 가고 그래가지고 여기 걸어오면 강아지도 막 따라와요. 갑자기 제작진에게 개 한 마리가 다가옵니다. 혹시 주인이세요? 아니요. 아, 모르는 개예요? 네. 그래요? 처음 보는데. 혹시 지금 이 강아지 저기 주인 아니세요? 아니에요. 아, 처음 보시나요? 예, 뭐 누구개나요? 사람을 보고 반갑다고 달려듭니다. 야, 얘들 달라라. 몇 마이야? 얘 주인도 아닌데. 주인 찾아줘야 될 건데. 이 주인을 알아야 찾아주지. 이리 와봐. 야. 야. 잊어버렸나 봐요. 예. 아유, 저 큰일 났다. 제 끌러놓으면 안 되는데. 목줄로 보아 주인이 있었던 개입니다. 나들이 개기만은 서울 인근의 또 다른 유원지. 식당 근처를 배회하는 이 강아지도 주인이 없습니다. 혼자 떠돌며 먹이를 구합니다. 간혹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데리고 나와서 이제 일부러 그러시는 분들이 좀 있겠죠. 뭐 산책하러 나올 겸 했다가 이제 좀 유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기도의 또 다른 마을. 유기견 구조 요청을 받고 동물 보호 단체에서 찾아가는 중입니다. 혹시 밥을 주신 혹시 오나요? 안 와요. 이 강아지들도 야생에서 태어난 듯 보이는데요. 새끼의 몸 상태나 피부가 한눈에 봐도 좋지 않습니다. 유기견이 봄 되면 더 많아요. 겨울보다는. 근데 저 녀석이 겨울에 새끼를 낳아가지고 몰랐지. 피부병에 걸렸는지 몸에 털이 듬성듬성 빠졌습니다. 구조가 시급한 상황.
포획망을 치고 먹이로 유인합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냄새를 맡고 어미가 먼저 다가옵니다. 일단 가두는 데 성공. 저기. 어미는 잔뜩 긴장한 채 경계를 하는데요. 괜찮아. 마침내 구조되었습니다. 보통 유기견들은 험하게 살아서 사람을 보면 밥 주는 사람도 못 믿으니까요. 낯선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새끼들은 어미를 쫓기 때문에 쉽게 포획됩니다. 어디가 찍었지? 아니 나머지 애들도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 네, 지금 모낭충이 심해가지고 털이 다 빠지고 지금 보시면 피가 날 때까지 긁거든요. 새끼들의 상태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피부에서 모낭충이 발견됩니다. 새끼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심한 중증의 전신 모낭충증 감염이 좀 확인됐고 이와 관련된 2차적인 농피증, 심한 농피증 소견도 좀 같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들산에서 살게 될 경우에 이제 그 전염병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그 전염병으로는 뭐 홍역이라든가 뭐 파보바이러스라든가 그리고 나와서 뭐 광견병의 위험도 당연히 있겠고요. 도시에서도 버려진 개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초라한 겉모습에서 보호받지 못한 개라는 걸 짐작해야 합니다. 산책로가 마련된 서울의 한 실개천. 이곳에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제법 큰 개가 있습니다. 근방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꽤 유명한 개죠. 인근 대학의 학생들이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들은 우댕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댕이 이제 우이촌 댕댕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줘서 부르고 있는데 이제 주민분들은 백구라고 부르시고. 백구. 부르면 이제는 전에는 불러도 뭐 거리감을 뒀는데 지금은 부르면 얼굴 비쳐. 뭔가 왜? 아이고 밥 먹어. 우댕이는 웬만해선 사람들에게 곁을 잘 주지 않습니다. 제가 간식을 몇 번 주러 간 적도 있었는데 그러면 애가 엄청 도망다녀요. 무서워가지고 사람을 무서워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10월부터 줬으니까 4개월? 5개월? 됐는데 친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댕이가 이곳에 살기 시작한 건 2년 전. 작년 여름 하천이 범람해 떠내려갈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뭐 며칠 있다가 보니까 엄마 백구가 보인 거예요. 근데 그냥 쫙 늘어져가지고 백골에가 그냥 딱 붙어가지고 몰골이 아주 정말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쫙 늘어져가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엎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집에 가서 밥그릇 두 개 갖다 놓고 매일 이제 아침마다 밥을 갖다 줬어요. 이제는 친해질 만도 한데 우댕이는 여전히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상처가 있는 개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진짜 불쌍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냥 또 인간이 버린 건데 제가 있고 싶어서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버리고 간 거니까 정말 그냥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우댕이는 도시 주택가에서 키우기에는 덩치가 크다 보니 누군가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길 위에 버려지는 동물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4년 8만 마리던 유기동물의 수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엔 10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개입니다. 그럼 이 많은 유기견들은 다 어디로 가 있을까요? 한 동물 보호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소. 구조한 개를 데려와 입양될 때까지 이곳에서 보호합니다. 아파트 형태의 실내 보호소에는 학대받았던 개들을 우선적으로 드립니다. 이 동물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처럼 그러니까 아파트 형태로 저희가 설계를 한 그런 보호소입니다. 예. 이곳에 오게 된 사연은 다양합니다. 같은 집에서 살던 동물이었는데 이제 주인이 두 마리를 그 건강원 앞에 있는 그 전봇대에 묶어놓고 가버렸어요.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개들은 이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아픈 기억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얘들도 사실은 처음에는 주인이 가족이 있었던 동물들이잖아요. 지금은 없지만 네, 그거를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보호시설은 꽉 차서 더 이상 수용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현재 다른 동물 보호단체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돼서 들어오는 동물들이 많아지게 되면 기존에 있던 동물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사실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시설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얘들이 받는 심리적인 그러니까 불안감과 외로움 이런 거는 동물보호소에서 해소를 해줄 수가 없거든요.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유기견 보호소도 있습니다. 지원이 적다 보니 아무래도 환경이 열악합니다. 여기서 보호 중인 유기견은 360여 마리. 이곳 역시 수용 한계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까미, 이리 와, 빨리. 뽀뽀 한 번. 아픈 상태로 들어온 개가 많아 끼니 때마다 약과 영양제 등을 섞어 먹이를 줍니다. 가자. 자, 여기. 이렇게나마 보호받는 개들은 그래도 운이 좋은 편입니다. 100% 후원을 받아야지만 돌아가는 보호소이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만 이제 후원을 좀 해주시고. 후원은 그대로인데 최근 유기견 수가 늘어나 먹이를 대는 것조차 빠듯합니다. 최근 들어서.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작년 겨울부터 좀 많아졌어요. 근처에 개를 버려두고 가는 사람들도 많다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던졌으면 죽었어요. 간혹 황당한 일도 일어난답니다. 저기로 던지면 저기가 흙이잖아. 근데 얘가 던지니까 저 흙바닥에다 떨어진 거죠. 근데 그게 웃긴 게 뭐냐면 치아와야.
걔가 2kg밖에 안 나. 요만한 치어와 새끼. 저 차 있는데 저기다가 묶어놓은 거야. 저 밑에다 돌멩이 이렇게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애가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한 마리, 그다음에 요 앞에 여기 한 마리. 오해 줄 거다 생각하고 그냥. 네, 그런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나마 해도 착한 거지. 길거리에다가 안 버리고 여기서는 키워주겠지 하고 버린 거니까 집어 던진 사람보다는 양심은 있죠. 제발 부탁입니다.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버리려면 절대 키우지 마시고 책임지지 않으실 거면은 아예 손도 대지 마시고요. 가진 재산을 털어 유기견을 키우는 이가 있습니다. 너 왜 나왔어 또? 변도 뿌리고. 응? 30년 가까이 연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 배우 이용녀 씨입니다. 아이고, 넌 또 거기 앉아있어? 앉아, 엎드려. 촬영이 없는 날에는 개를 돌보느라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습니다. 이용녀 씨는 어쩌다 이렇게 많은 개를 키우게 된 걸까요? 어느 날 연습실에 가려고 갔는데 그 시추 한 마리가 눈이 터져서 피고름이 여기 이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어디냐고 빨리 주인한테 말하자면 큰일 나겠다 그랬더니 버린 애를 그 동네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돌 던져가지고 저렇게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떠돌아다닌 지 좀 됐다고 병원에 데리고 왔어요, 걔를.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누가 버렸다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데 있다고. 버린 애들을 모아서 15호소라는 게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을 또 저 안락사라고 저 죽인다고. 그때부터 이제 15호소가 그런데 세상에 그런 게 다 있어? 막 이래갖고 그때 인터넷을 제가 못할 때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전혀 몰랐죠. 벌써 15년 전입니다. 안락사에 처한 개들을 하나둘 데려와 키운 게 시작이었습니다. 조망아. 오빠 일로 와. 데리러 갔을 때 내가 갈 만한 어린애 몇 마리 데리고 나오면 나머지 애들이 정말 그 창살 붙잡고 소리를 안 내요. 울거나 소리도 안 내고 내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제발 나 좀 데리고 가달라고. 나 살고 싶다고 하는 게 눈에서 불이 나와요. 그러고 나오면 이제 며칠 동안 걔 눈, 걔 몸짓 이제 내 머리 안에 맴도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한 마리라도 더 살리려다 보니 어느새 식구가 100여 마리로 늘었습니다. 녀석들을 키우기 위해 외딴 주택으로 이사도 했습니다. 저렴한 연탄으로 난방하며 살림을 꾸리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데리고 와서 열심히 하면은 어떻게든 얘들이 없어지겠지 하고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내가 한 것보다는 더 많은 아이들이 나오고 해가 가서 더 많이 나온 거예요, 유기견의 수가. 그래서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고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더 많이 나오고 더 많이 버려지고 더 문제가 생기고. 현재 유기견은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되어 관할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로 옮겨집니다. 보호소에서는 혹시 있을 주인을 찾기 위한 공고를 합니다. 열흘이 지나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거나 입양되지 않으면 남은 절차는 단 하나. 안락사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중 안락사 되는 비율은 약 20%. 지난 3년여간 7만 마리가 넘게 안락사를 당했습니다. 공중방역 수의사로 군 대체 복무를 한 이환희 수의사. 당시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일하며 안락사의 참담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밥을 주고
씻기고 이제 보호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뭔가 안락사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뭔가 서로 익숙해지고 한 며칠이지만 좀 길들여진 상태에서 그 동물들을 뭐 안락사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조금 뭔가 인간으로서 과연 이게 해야 될 행동인가? 안락사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진짜 치료될 수 없는 뭔가 극심한 질병에 걸려서 그 고통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게 사실 안락사인데 그렇게 건강하고 사람을 여전히 잘 따르고 아직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린 동물들을 안락사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는 좀 참담했죠. 이후 이완희 씨는 포인핸드라는 유기동물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로서 안락사를 줄이는 최선의 해결책은 입양이라 여긴 거죠. 앱을 실행을 하시면 오늘 실시간 구조된 동물들이나 약간 유기동물과 관련된 이슈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보호되고 있는 동물들의 정보를 상세하게 보고 싶으면 이렇게 클릭해 보면 언제 어디서 발견됐는지 그리고 이 동물이 처음 발견됐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보호되고 있는 보호소가 어딘지 제가 생각했던 게 이 동물들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일단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최대한 빨리 찾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버렸다면 이 동물을 또 누군가가 새롭게 입양해서 키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버려지는 수많은 반려견들. 왜 이렇게 많은 개들이 유기견이 되는 걸까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이고요. 저희가 처음 왔을 때는 네, 모든 창문 이것도 다 닫혀 있었고 아이들이 햇빛도 아예 못 받고 일명 강아지 공장이라 불리는 불법 번식장입니다. 안에 들어서자 철창에 갇힌 개들이 보입니다. 발정제를 맞고 오직 임신과 출산만을 반복하며 살아온 모견들입니다. 먹이나 위생 상태는 신경조차 쓰지 않은 듯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이쪽 아이는 눈이 굉장히 상태가 지금 안 좋은 아이가 있고요. 그래. 더 이상 새끼를 못 낳으면 방치되다 죽음을 맞습니다. 일단 여기 안은 시체가 안에 있어요. 공무원들은 안 됐기 때문에. 강아지 공장을 없애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동물 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동물 보호단체들은 아직도 한 해 45만 마리가 무허가 번식장에서 생산된다고 추정합니다. 강아지 공장에서 태어난 새끼들은 어미 젖도 먹지 못한 채 곧장 경매장으로 팔려갑니다. 작을수록 상품성이 있기 때문이죠. 아주 튼튼하고요. 사이즈 있습니다. 수컷. 자, 10만. 자, 수컷 10만. 아주 큰 있습니다. 10만. 10만 주시기 바랍니다. 10만 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금 손질로 하겠습니다. 첫째 수컷. 자, 제일 자세히 이거 마지막으로 합니다. 자, 보십시오. 제일 자세히. 이제 강아지 공장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은 가정견들만큼 사실 건강하거나 이 심신이 안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분만하는 그 모견들 자체도 굉장히 열악한 복지 상황에 놓여 있는 거고요. 강아지 공장에서 태어난 새끼들이 경매장을 거쳐 마지막으로 유통되는 곳이 펫샵입니다. 마치 상품처럼 강아지들이 밝은 조명 아래 진열돼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팔릴 때까지 강아지들은 진열관 속에서 지내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동물을 이제 사고 파는 행위가 법에서 너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파는 사람들도 사실상 뭔가 이제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으면 누구든지 팔 수가 있고, 사실상 그 사람들의 약간 윤리의식이라든지 그런 자격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적정수만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낳아서 뭔가 파는 게 아니라 공장식으로 이렇게 물건처럼 찍어내서 팔고 있고, 구매자들 또한 강아지를 물건처럼 여겨 데리고 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환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식분증이 있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다 강아지를 집어던져 죽게 한 충격적인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원래 개들은 기본적인 습성이, 그러니까 본능이 자기가 먹고 마시고 쉬는 공간에서 최대한 떨어진 데다가 대소변을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칸 안에 있으면은 그 자기가 본 대소변이랑 같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또 너무 싫은 아이들은 그냥 먹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칸 안에서 자기의 대변을 먹던 그 습관이 남아있는 강아지를 이제 분양받았다가 이 강아지가 집에서 이제 그 자기의 대변을 먹는 걸 보고 바로 데리고 와가지고서 환불을 해달라고 한 거였죠. 근데 우선 개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해서 생긴 어떤 그런 사고였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충동적으로 강아지를 구매했다 애를 먹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반려견을 선택할 때는 견종마다 다른 특성을 미리 파악하라고 애견인들은 조언합니다. 혹시 몰라 이제 카메라로 설치를 해놨는데 알티즈라고 이제 털이 덜 빠진다 해서 데려왔는데 그것도 아주 맞는 말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우다 보니 털이 빠지고 그로 인해서 어머니 아토피나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생각보다 좀 많이 커서 실내에서 키우는데 일단은 조금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진짜 매일매일 빗어줘도 털이 계속 빠져요. 그래서 바닥에 항상 털이 있고 활동량이 엄청 많아가지고 산책도 하루에 세 번씩 해줘야 되고. 예, 얘네는 이제 워낙 에너지가 많고 활동량이 많은 애들이라서 집안에 있고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 조금이라도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산책을 시켜줘야 되는데 안 짖고 움직임이 없고 약간 둔하고 뭐 손도 많이 안 가는 견종이라고 해가지고 아 그럼 괜찮겠다 하고 데려왔는데. 얘는 엄청 많이 짖고요. 막 털 빠짐이 진짜 심해요, 버그가. 저는 더 이상 진짜 다시는 버그 안 키울 것 같다고. 얘가 처음이자 마지막 버그라고 맨날 얘기해요. 장모 치와와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 유재욱 씨. 이 견종을 선택한 건 우연히 본 방송 프로그램 때문이었습니다. 10만 원, 50만 원. 장모를 알게 된 거는 이제 삼시세끼 그 산초 나왔을 때 원래 단모만 알고 있었다가 아 저런 종도 있구나 해서 근데 좀 약간 혹해서 한 TV 속에서 본 장모 치와와는 귀엽고 앙증맞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키워보니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놀란 건 빠른 성장과 외모의 변화. 요만했어요, 진짜. 이 인형이랑 크기가 조금 비슷하다 그래야 되나? 지금은 내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까지는 클 줄은 솔직히 몰랐어요. 네, 한 조금 한 요 정도만 더 크겠다 했는데 샵에 가도. 별로 안 클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주셔서 커가면서 털도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저는 이제 깨끗이 해서 나갔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개털 붙이고 다니냐고 네 욕 먹은 적도 꽤 많죠. 무엇보다 반려견을 키우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 줄은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사료와 간식, 필요한 용품도 많거니와 특히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고액의 병원 진료비입니다. 치와 같은 경우는 여기 머리 부위도 되게 약해가지고 항시 조심해야 된다 그러고, 네, 금액이 무섭죠. 최근 몇 년 동안 저희가 이제 그 예능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제 좀 활성화가 됐잖아요.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실 동물을 그 프로그램의 약간 소품처럼 활용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뭐 프로그램에서 사실 이 치와와라는 동물의 정말 귀엽고 예쁜 모습들이 사실은 되게 많이 비춰졌었어요. 그래서 그 시점에 치와와를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고요. 한 견종이 인기를 끌면 그 품종만 번식하는 사육장이 발빠르게 생겨납니다. 지난 1월 장모 치와와 불법 번식장이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발각됐습니다. 분뇨와 악취로 가득한 곳에 장모 치와와 모견 60여 마리가 있었습니다. 햇볕도 들지 않고 환기도 안 되는 그런 어둡고 좁은 방 안에 치와와들이 거의 수십 마리가 정말 배변 위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대부분 피부병에 걸려 있었고 일부 개들은 출산을 앞둔 상태로 질병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치와와가 한때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고 많은 사람들이 치와와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치와와만 전문적으로 번식하는 그런 번식업자들이 많아지고 치와와가 과잉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겨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상품성이 없다고 판단되니까 방치해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또 이제 더 나쁜 곳으로 예를 들면 그런 식용산업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악순환이 사실은 계속 한국에서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견종은 많이 팔렸던 것만큼 많이 버려지기도 합니다. 한때 상근이라 불리며 사람들에게 친근한 개로 다가왔던 그레이트 피레니즈입니다. 겁이 많아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버려진 애들이 겁이 많아. 실내에서 키우기엔 덩치가 꽤 크죠. 그런 이유로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녀석을 부부가 구출했습니다. 얘는 원래 거기 신혼부부가 얘 그때 상근이 지갈 때 한창 인기가 있을 때 전국적으로 얘 개가 인기가 있었어요. 덩치가 너무 크고 세 마리니까는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한테 맡긴 거예요. 이 동네 엄마한테. 그 엄마도 혼자 나이가 그때 70이 넘었는데 개 세 마리 돌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못 돌본다고 강아지 개장수한테 판다고 그랬어요. 판다고 그런 걸 우리가 그 팔지 말고 우리가 주라, 우리가 살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데리고 온 거예요. 유행산업처럼 인기에 따라 쉽게 생산되고 또 쉽게 버려지는 게 우리나라 반려견의 현실입니다. 반려견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가장 엄격하다는 독일을 찾았습니다. 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Ich also man braucht auf jeden Fall Zeit genug für einen Hund. Der muss ja also jetzt dieser Hund muss so pro Tag auf jeden Fall anderthalb Stunden raus in den Wald. Der ist hier drin. Hier. Den kann man sozusagen auslesen und dann kriegt man die Halterinformationen zu wem. Ja, das ist das hier ist sein Name, Hector, so heißt er. Und das sind die Handynummern. 독일에선 아무나 개를 키울 수 없습니다. 리더 작센주에서는 반드시 사육 면허증을 따야 가능합니다.
Das ist nicht der. Das ist wie so ein bisschen wie ein Führerschein fürs Auto. Man muss halt Theorie und Praxis Fragen beantworten und dann in der Praxis mit dem Hund und dem Trainer, dem Lehrer zeigen, dass man mit dem Hund umgehen kann, dass man gut zu dem Hund ist. Aha. Und dann kriegt man quasi so einen Führerschein, eine Bescheinigung, dass man menschlich reif ist, den Hund zu haben. Ganz verschiedene Dinge. Uns geht es auch darum, dass die Halter sachkundig sind. Das heißt, dass sie gefährliche Situationen einschätzen können, dass sie möglicherweise auch Beißvorfälle verhindern können, die es sonst theoretisch mit dem Hund gegeben hätte. Aber es geht uns durchaus auch um den Tierschutz. Das heißt, wir wollen auch, dass die Hundehalter sachkundig sind und wissen, wie füttert man das Tier richtig, wie gehe ich mit dem Tier richtig um.그런데 거리에 펫샵이 도통 보이질 않습니다. 도심 변두리에서 겨우 한 군데 발견했는데요. 들어가 보니 진열 코너 대부분이 사료와 간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디에도 강아지는 보이질 않습니다. 독일의 펫샵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먹이와 용품만을 판매합니다. 이 kommen hauptsächlich um Futter zu kaufen, aber wir haben hier auch Leine und Halsband, ja, Geschirr für den Hund gekauft, also was man so zwischendurch mal braucht. Also wir handeln nicht mit Tieren, ne? Also Tiere sollte man möglichst beim Züchter, beim guten Züchter kaufen. Man sollte sie normalerweise auch nicht in Zoogeschäften kaufen, weil man sich nie weiß, halt, was mit diesen Tieren passiert. 그렇다면 독일 사람들은 반려견을 어디서 구하는 걸까요? 강아지를 번식하고 입양시킨다는 한 가정집을 찾았습니다. 집주인은 바로 브리더였는데요. 브리더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동물을 키우고 번식하도록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5번 darf die Hündin Welpen haben. Im ganzen Leben. 5번. Wenn die Hündin zu oft Babys bekommt, wird sie krank und stirbt. Frieda. 브리더의 번식 조건은 엄격한데요. 단일 견종만 가능하고 출산은 1년에 한 번만 허용됩니다. 태어난 새끼는 바로 입양시킬 수 없습니다. Wenn das Baby neu geboren wird, bleibt es hier 4 Wochen nur mit der Mutter, ja? Und muss trinken, bei Mutter Milch trinken und Mutter pflegt, Mutter macht sauber, Mutter macht alles, ja? Und nach 4 Wochen dürfen die Babys dann auch hier in die Wohnung und nach draußen und lernen ab dann von der Mutter alles Wichtige für das Leben. Frieda hat 5 Babys bekommen, 5, und 4 sind bereits ausgezogen. Und diese Kleine zieht heute aus. 강아지를 입양하고 싶다는 이가 찾아왔습니다. 건강하고 훈육을 잘 받은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브리더를 찾았다는데요. Bist du ein klein Schmausi? 브리더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 서류들을 보여줍니다. Hier ist ihr DNA-Profil. Hier ist das Zertifikat. Das habe ich euch noch alles gar nicht gezeigt. Ne? Nee. Die anderen kennen das alles schon. Wie viel Zeit hat man für den Hund? Die Zeit, ja, die man für den Hund hat. Ob man auch das Geld hat, um den Hund später zu versorgen. Tierarzt, Futter, ja, Impfungen, Körbchen, Decken, Halsbänder, Versicherung, alles, was dazu gehört, muss man bezahlen und kostet viel Geld. Und das muss ich den Menschen sagen. Ja, ihr habt schon ein schönes Buch. 서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충분한 확인과 논의를 거치고 나면 입양이 성사됩니다. Ist alles in Ordnung mit der Mutter? Ist mit dem Vater in Ordnung? Wie sehen die aus? Sind die Papiere in Ordnung?
Und das war der Grund, warum wir auch zum Züchter. So, liebe Sigrid. Mein kleines Baby. Dein Baby. Ja, dürfen Sie jetzt mit nach Hause gehen? Ja. 지금이 브리더에게는 가장 뿌듯한 순간이죠. Wenn die Hündin in die Zucht geht, braucht man sehr viel Geld für Tierärzte, für den Zuchtverein, für alle Prüfungen, Gesundheitsprüfungen. Das kostet alles unheimlich viel Geld. Aber irgendwie hat mir jemand die Aufgabe gegeben, dass ich mit den Babys, die ich verkaufe, andere Menschen glücklich machen kann. 물론 독일에도 버려지는 개가 있습니다. 유기견을 보호하는 하노버의 한 보호소.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이 인상적입니다. 비어있는 방도 보입니다. 110마리가 수용 가능한 시설인데 현재 67마리가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독일이 아닌 인근의 동유럽 국가에서 버려진 개입니다. Also das ist der Iron. Iron ist ein Cocker Spaniel. Er ist 9 Jahre alt, kommt ursprünglich aus Polen, sollte dort ins Tierheim, wurde dann von deutschen Touristen mitgenommen. 이곳에 들어오긴 했지만 주인이 의도적으로 몰래 버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Einige werden abgegeben, weil die Besitzer krank sind oder alt ins Seniorenheim kommen. Manchmal auch verstorben. Na? Oder auch, weil die Besitzer kein Geld haben. 많은 사람들이 유기동물 보호소를 통해 반려견을 입양하는데요. 아무나 조건 없이 입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개를 키울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합니다. 맹견이나 나이 든 개는 입양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주인을 못 만났다고 해서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Generell in Deutschland gibt es ja ein Tierschutzgesetz, was verbietet, dass man einen Hund, ein Tier ohne Grund einschläfert. Und da ist kein Grund, dass der alt und krank ist, weil es gibt viele Möglichkeiten, Medikamente und so, dass man dem noch ein einigermaßen annehmbares Leben verschafft. Für uns gibt es dann, ist es dann ein Grund, einen Hund einzuschläfern, wenn er so krank ist, dass man ihm gar nicht mehr helfen kann. 반려견을 사람과 동등하게, 진정 가족처럼 여길 수 있을 때 함께 해야 한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가족에겐 책임과 의무가 따르니까요. Der Hund ist das Letzte, wovon ich mich trenne. Also ich trenne mich von allem, aber als Letztes von ihr. Also ich finde, wenn man sich nicht sicher ist, ob man einen Hund haben will oder nicht, dann sollte man sich keinen holen, ehrlich gesagt. Also deswegen ist für mich gar nicht die Frage, was ich mit ihm machen würde, wenn ich ihn nicht mehr haben will, sondern für mich ist klar, die Entscheidung, ihn überhaupt aufzunehmen, heißt, dass er bei mir bleibt, bis er oder ich sterbe. 다시 찾은 남양주의 오남저수지. 버려진 어미 개에서 태어난 새끼 7마리는 여전히 동네를 떠돌고 있습니다. 새끼들이 크면서 텃밭을 해치는 등 피해가 생겼는데요. 지켜보다 못한 주민들은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희 주변에 이제 사시는 분들이 의논해서 같이 신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새끼 때는 이쁘고 이뻤는데 크면 쟤네들이 또 새끼를 또 낳고 하면 또 더 많아지고 또 쟤네들한테도 안 좋을 것 같아 갖고요. 같이 의논해서 신고를 하게 됐어요.
동물보호단체 구조팀이 출동했습니다. 야생성이 강한 개 8마리를 한 번에 다 구조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혹여 겁을 먹고 숨어버리면 구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큰일 났다. 숨을 때도 너무 많고 다닐 때도 너무 많고. 이럴 때 사용하는 구조 방법. 큰 포획 틀을 만드는 겁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길 양쪽에 그물을 넓게 칩니다. 지금 일단은 그 막다른 길을 그물을 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포획틀처럼 해놨으니까 이제 이 안에 아이들을 유인을 해야 돼서 먹이를 좀 바닥에 놨습니다. 먹이 냄새를 맡고 새끼들이 줄지어 그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유인 작전은 일단 성공. 싸우지 마. 구조팀이 재빨리 들어가 강아지들을 한 마리씩 포획합니다. 다행히 도망간 녀석 없이 새끼와 어미 모두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불쌍하다 생각 들었죠. 안쓰럽고. 잘 됐네요. 엄마도 좋은 주인 만나고 강아지들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안락사 안 당하고. 병원에서 어미는 진료를 받고 또 새끼들은 저희가 이제 그 보호시설에서 좀 사회화 과정도 거치고 해서 좀 그 입양 갈 준비가 되면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입양 글을 올려서 이제 입양을 보내는 시도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입양이 못 가면 저희가 데리고 살겠죠. 마치 상품처럼 쉽게 선택되고 그래서 쉽게 버려진 우리의 반려견들. 길로 내몰리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와 함께 걷게 될 날은 과연 언제일까요?